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. 이제 점심 한 그릇 먹고 잠시 쉬다가 또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은 매콤한 음식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도 좀 약간 좀 맹맹한 것 같습니다. 아주 송구스럽게 됐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건강 잘 챙기세요. 이 환절기라서 그런지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현재 코스피 0.6%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한0.8% 상승하고 있고, 코스피를 보니까 개인이 한 3,214억 정도, 개인 외국인은 한 714억 정도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고, 기관이 한 3,892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네요. 기관이 매도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. 현재 보니까 하이닉스가 한 2.5% 상승하고 있고, 네이버 0.39%, 삼바 0.1% 오르고 있어요. LG화학 0.2% 오르고 있고, 카카오 0.3%. 카카오 오늘 많이 오르네요. 카카오는 3% 오르고 있다. SDI 0.4%. 현재 현대차, 기아차 섹터가 별로 안 좋아요. 현대차, 기아차, 차 섹터는 별로 안 좋은데, 일단 막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. 근데 코스피는 좀 오를 것 같아요. 잘하면 한 1%까지도 가지 않겠나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. 코스닥도 지금 현재 0.8% 계속 상승 중에 있고, 개인들이 살고 있죠. 한 개인이 한 830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.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잠깐 오전에 한번 아시아 쪽 봤는데, 일본 도쿄 증시도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.36% 내려가지고 29,439.37에 장을 마감을 했고, 미국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죠. 다우지수가 약0.26% 상승한 것이 도쿄 증시 장 초반에 약간 상승 재료가 됐는데, 전날에 600포인트 이상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, 이게 조금 일어나가지고 소폭 상승을 했죠. 하지만 일단은 또 중국이 문제, 중국. 중국의 좀 전력 부족 사태 등 현재 불확실성이 또 증시에 부담을 주면서 하락 전환에 하락. 일본이 그래서 중국은 또 호주와의 분쟁이 있어요. 또 호주산 석탄 수입을 또 금지하고 대체 수입원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. 아니, 그 석탄 수입 근정 어디서 찾을 거야, 애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. 앞으로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은 석탄 부족 현상하고 전력난이 더욱 심각화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? 세계 공급망이 또 위협이 될수 있다? 그럼 우려가 나오죠. 여기에 또 홍콩 증시가 중국 경기 위축에 우려해져서 한국 시간 오전에 또 보니까 한1% 내렸더라고요. 24,417.49. 여기 또 중국의 국가 통계국에서 중국의 또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어요. PMI. 이 PMI 지수가 있는데 이게 49.6이야. 보면은 49.6이라서 이 PMI가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예요. 경기 동향. 50을 넘으면 50,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고 그 반대면 경기 위축이거든요. 그래서 6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라서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만에 위축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. 하여튼간 그 중국 상하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.39% 상승을 했어요. 3,550.10. 대만 자치인 지수도 한0.2% 올라서 16,892.34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장 지표 보니까 달러가 조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. 0.1원 올라서 1,185원 정도 하고 있고요. 1,185.10 현재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.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오를 것인가, 내릴 것인가? 저는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. 어제 제가 그랬죠. 오를 것 같다. 본주는 오른다. 막판에 74,700원 했는데 오늘 잘하면 75,000원 가지 않겠나 한번 기대해 봅니다. 75,000원까지 상승의 힘을 타서 한번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다. 쭉쭉 한번 올라가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. 갑자기 어제 한 방에 또, 진짜 얻어 터지니까 그냥 맹모추 그냥 떨어져 버려가지고 한 3%가 빠지니까 뭐 멘붕 일보 직전이었는데 일단은 위기가 또 기회야. 멘탈 잃을 뻔 하다가 정신 바짝 차려 보니까 아니야 이건 좋은 거야 하면서 이때 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. 줍줍을 한다고 하는데. 여유 자금 없는 분들은 상당히 좀 짜증나는 하루고, 이제 말 그대로 좀 총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는 것 같아요.
쌀때 저렴하게 사는 거거든. 쌀때 저렴하게. 3% 빠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보통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, 삼성전자가. 하여튼 어제는 진짜 돈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였다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어요. 외국인들이 116만 주 정도 하는데 좀더살 겁니다. 지금 골드만이 많이 사갔다. 골드만. 역시 골드만은 삼성만 사는 것 같아요. 삼성만. 골드만이 좀 들어오고 있고. 기간이 한 7만 6천 주, 지금 76만 주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. 아, 기관들은 도움이 안 돼, 내가 봐요. 도움이 안 돼, 기관들. 아, 기관들. 진짜 얄미워 죽겠어. 그러니까 맨날 개관 소리 듣는 거예요, 지금 보니까. 우선주도 한 69,600원, 7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까 69,000까지 떨어졌었어요. 69,000은, 69,100원 정도 샀으면 잘한 거야. 저도 한주 샀어요. 한번 샀습니다. 응? 떨어질 때 사야죠. 어제 뭐 종가 유적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지만은 이 종가 유적은 뭐 장난질인 거니까 장난질이에요. 어차피 얘들 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어. 왜냐면은 본주와의 갭 차이를 또 유지해야죠. 그러니까 어쩜 이제 빠질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또그 빠질 때 아주 잽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던데 아주 용기 있는 겁니다. 한 1,000원 빠지면 사야지 뭐. 그래가지고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오늘 사면은 아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오늘 종가 해주고는 안올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69,700원에서 보여주고 있고, 현재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40만 주, 그리고 기관이 2만 3천 주 매도하고 있고, 오늘 개미들은 사고 있을 겁니다. 매수하고 있을 거다. 그래서 우선주 흐름은 조금 안 좋고 본주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흐름이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, 어제 본주를 좀 사신 분들은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. 한 5천 원 이상은 개면 벌어지겠죠. 벌어지면서 점점 더 편리하는데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아유, 일단은 딴거 없어요. 지금 막 답답하죠. 아유, 이럴 때좀더 사야 하는데 하면서 어제 보니까 못 사신 분들 보면 안타깝더라고요. 저도 좀뭐 총알의 한계를 느껴서 많이 사지는 못했지만은, 아, 진짜 계속 사고 싶어. 큰일이야. 이거 중독이다. 이거 그러니까, 응? 중독이다. 왜 삼성전자를 사야 돼요, 여러분들? 왜 사는지 모르겠어. 그렇게 내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는데, 응? 단기 투자하신 분들이나,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사 삼성전자를. 응? 다른 종목도 많은데, 카카오 네이버도 있는데 왜 삼성전자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600만 동학개미들이 있어요. 왜 600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을까? 우리 또 미성년자 한 40만 명될 거예요. 40만 명. 지금 40만 명 되는데 이 40만 명의 아이들한테 왜 삼성전자를 사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. 삼성이 좋아서 사겠죠. 좋아서 사는데 단지 좋아서만 사는 건지 한번 그것도 볼 필요성도 있고, 미래 성장성이나 앞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기업이죠. 삼성전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보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. 삼성전자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.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하기 이전에 왜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게 확실한 사람이, 가치관이 확실하면은 뭐 투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. 막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후 시간에도 파이팅 하기 바래요.